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 서자입니다. 글자를 분리해 보면요. 분율이죠. 분율. 그 다음 가로알입니다. 마라는 것을 붓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? 글이 되겠죠. 글 서자입니다. 낮추자입니다. 분율이죠. 아침단입니다. 아침을 붓으로 쓰면은, 아침을 붓으로 말하면 대낮이죠. 낮과 밤으로 구분했을 때, 낮추자가 됩니다. 아침단. 그림화입니다. 밭전 하나일 분율이죠. 붓으로 밭 하나만 그려도 그림이 되겠죠. 그림화. 사실은 밭에 그려야 할 내용물이 많습니다. 그림 화자가 되겠습니다. 분율, 가로알. 바라는 것을 붓으로 옮기니까 글이 되는 거고요. 아침을 붓으로 표현하면 낮이 되겠죠? 밤이 아니고. 그림화는 밭 하나를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.